자리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홀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님께 정책 공약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직접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앞으로 나와주셨고요. 아동은 대한민국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아동정책 공약 제안, 아동의 행복 실현을 위한 대선 연대 판례를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동이 대한민국이다. 정말 좀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뼈 때리는 그런 슬로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가 제가 이번에 슬로건으로 내건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2011년에 이 시민 49만 명이 참여를 해서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이제 이끌어내서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공소시효를 폐지시켰습니다. 또 15년도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정부가 놀이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처음 만들어졌고요. 또 올 초에는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에 부합하는 민법상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아동의 권리가 확장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지도자분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17년에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를 UN에 제출했고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낸 보고서인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UN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라. 그리고 아동 관련 예산을 증액해라. 아동 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라. 이렇게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뭐 정의당이 창당하면서부터 줄기차게 외쳐왔고 지금도 이번 국회에서 좀 반드시 처리되도록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또 아동 관련 예산 증액은 가족기능 강화와 보편적인 양육 지원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오늘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신 정책에도 보면 코로나 시대에 아동들의 건강을 위한 예산 지원이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아동수당을 만 7세에서 11세 이하로 확대하고 출산 전후 모든 가정에 임산부, 영유아, 방문 건강제를 시행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아동 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위험 요소에 노출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군구 공공 아동 심리 상담가를 육성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확대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대 아동 쉼터나 가정 위탁 지원 등 지역사회 보호 인프라를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강령에서 이미 아동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돌봄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또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해서 저 심상정이 우리 당의 강령으로 명시된 이런 지향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